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그 한번 자신 있는 부위. 예. 전 눈. 눈. 네, 굳이 꼽으라면 눈이. 눈 찍어.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었죠. 아니 안과예요, 안과. 아니 눈이 매력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동공 봤어요, 동공 봤어요. 아니 눈을 매력적으로 찍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아니, 눈을 매력적으로 저희가 찍어드리는 거예요. 약간 장화신 고양이 왜 그런 눈이 있죠? 그렇죠, 약간 이런 눈이죠. 약간 이런 눈이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찍으면 다 이뻐요, 눈.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다음 이번에 씨는 어디입니까? 저 눈썹이 약간. 아, 눈썹. 그래 그래 그래. 갈매기 눈썹. 아, 눈썹 너무 아파서.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놀라시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번에 지금 또 자신 있어 하시니까. 저 정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신 있어. 호를 파요. 아니 전체적으로 자신 있어 하시니까. 자 우리 다음은 또 동욱 씨는 어디가 좀 멋있어요? 저는 목젖. 목젖? 쓰러져서요. 오 진짜 목젖이 너무. 아 근데 특히 목젖이 좀 자신 있어. 저 몇 번 좀 꿀떡꿀떡 해주세요. 아 좋네요. 성공감이네요. 떨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어 이파선 좋네. 유명재 씨는. 아 눈 별론데. 아니 눈이 너무 충혈돼. 눈이 자꾸 생겼잖아. 약간 아 이런 눈이 좋아. 충혈돼 있는데 지금. 그런 그런 눈이 좋아요. 슬픈 눈 좋아. 슬픈 눈 좋아. 슬픈 눈. 수염이요. 수염. 아 이런 거 매력적이야 이게 지금. 아 유재석 씨 왜 이렇게 모근을 찍으세요? 멀리 좀 있어주세요. 아 그렇게 그렇게. 김풍 씨는 어디예요? 전 코 하겠습니다. 약간 만화의 주인공 같아요. 아, 코가 진짜 굉장히 우뚝하시네요. 박명 씨는 어디입니까? 저는 저 Close Your Eyes 눈. 네, 눈. 아, 좀 죄송한데 꿀드피. 코모도 두 마리 보셨나요? 꿀드피. 어이 저기서 누가 다들 정리해주는 거 얼마나 깨끗하다고. 아니 얘는 울렁증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진복 씨가 뭐 리액션을 좀 크게 해달라고 좀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작가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사실 처음엔 이제 해피투게더를 나가는 게 좀 약간 꺼려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단발성으로 나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게스트로 나가고 이런 게 중간에 말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까 전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약간 좀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꺼려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리액션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뭐예요 그래서 막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액션을 좋으면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직업 훈련받은 직업 훈련한다. 감정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 사실 우리 저 진짜 작가님들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또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여기 작가도 되게 웃겨. 막 얘기 듣고 아 정말 근데 딴 얘기는 없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방송 작가의 공연은 진짜 병재 씨가 잘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 작가님들 그죠? 고민 또 예. 저도 원래 제일 힘든 게 그거. 뭐예요? 웃어줘야 되는 게. 안 웃긴데 웃는 게 진짜 힘들어. 연예인이 다 재밌지는 않잖아요. 미쳐갈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연예인이 다 재밌지는 않잖아요. 누구를 좀 얘기하는 거 그렇지. 누구 앞에서 좀 이렇게 좀 가짜로 좀 웃으셨는지. 실명 말씀. 네. 아, 그럼 실명. 조용. 조용한 선생님. 아, 어떻게 돼 이거? 조용한 물론 조용한 선배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아 그 좀 예 근육이니까 많이 하세요. 어른이 예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보자마자 근육을 빼라고 그랬다고 이게 지금 그때 이제 한창 운동을 좀 열심히 할 때였는데 네. 보자마자 모든 근육을 다 없애라. 왜 역할이 안 맞는다고 하신 거예요? 역할이 안 어울려가지고요. 영화 찍는 내내 3개월 동안 운동 전혀 안 하고 힘들었어요. 두부처럼. 지금 몸매가 거의 보디빌더도 휴식기의 몸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러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운동을 거의 은퇴하신 관장님들이 이제 저 사업하시느라고 운동할 시간 없으시고 한창 때 소식적인 운동 많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얘기 너무 들어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예. 운동을 이제 시작한 게 3일 됐어요.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나오지 않나요 지금? 있네. 어머. 그러면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아 진짜요? 촬영할 때 더 했어요. 막 이랬어요. 사실 저 얼굴을 보면은 진짜 예,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유병재 씨는 왜 이렇게 아래 위로 저 동욱 씨를 훑어보세요? 저도 운동 좋아해요. 원래는 동욱 씨 몸에 절구를 봐야 돼요. 유병재 얼굴. 그래 이거. 그래. 아니 근데 저 우리 저 오늘 해피투게더 녹화 올 때는 본인이 스스로 오셨나요? 아니면 매니저의 어떤 촬영을 이용해서 오셨나요? 저
매니저랑 같이 왔는데 근데 매니저가 저 같이 다니는 형이잖아요. 다니던 형이 오늘 같이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아니, 아 저분이 친한 형이시네. 아, 예. 같이 들어간 형이네요. 아 그리고 저분도 요즘 점점 옷을 YG처럼 입네. 예,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입네. 스케줄이 한 3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매니저가 왜 이렇게 저기 더 꾸미는데요? 연예인 예, 한 거 꾸미시네. 그러면서 스케줄 늦어요. 아 그래요? 3시간 전에 일어났는데도? 어제는 잠깐 기다리래요. 저거 어디 갔는데 차에 잠깐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고 보톡스 맞고 오겠다고. 아니 보톡스를 왜 맞고 와 자기가. 아니 그렇지. 요즘에는 진짜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요즘 뭐라 그래요? 같이 사진 찍고 자주도 오르지만 제일 좀 곤란할 때가 이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옆에서 하는 소리 들리긴 들리잖아요. 아 들리죠. 그래 그렇죠. 그런 걸 리액션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 네. 맞아 맞아. 못 들은 척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맞아, 맞아. 야 손호준이야, 야 어떻게, 야 손호준이야 사진 찍으러 갈까? 사진 찍으러 갈까? 야, 네가 얘기 뭐 옆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오실 거면 빨리 오시고 말씀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친구랑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안 들리고. 아 네, 그냥 이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아 계속 이렇게 있다가 먼저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저 슈퍼 갈 때 비비크림 바르고 간다고 지금. 아 슈퍼 가는데 무슨 비비까지 바르고 갔어? 아 제가 한번 이렇게 편의점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 얼굴 이렇게 보시고 저 나중에 상태 괜찮을 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정답. 원래 트레이닝 입고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갈 때 이제 씻고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좀 하고 아 그 이후로 조금 약간 아 근데 매너가 좋으시네. 그 진짜 매너가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모니 씨는 사람 다 알아보죠? 저 이게 활동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옛날에. 네. 저를 초창기에는 뭐 어디나 그럼 제가 아 실미도요? 아 재민이 형인가? 뭐 제가 다 말을 다 하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스스로가 김원희 씨로 많이 좀 듣고 김원희 뭐 다시마가리? 다마고찌리? 다마고찌리 다시마가리 김원희 씨 또 이렇게 헷갈리셨다고. 저는 엊그저께 여기 KBS 저 별관에서 팬이 사인하다가 도망갔거든요. 왜요? 하기 해주기 싫어가지고. 예. 아 사진 떴던데요? 아 근데 왜 날 쫓아와요 근데. 아니 너 쫓아오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잡혔어. 육성선수한테 걸려가지고. 아니 병재씨는 요즘 지나가면 뭐 어떤 반응들이 좀 있어요? 저는 좀 묘하게 좀 약간 섭섭한 경우가 조금 있는데. 아 뭐가 좀 섭섭해요? 저만 그래도 꼭 두 분이 오시면은 한 분 만약에 사진 찍으시는 거면은 꼭 한 분은 아 난 됐어 이렇게 하시고. 아. 근데 그게 아, 형 맞죠, 이런 경우는 많은데. 뭔지 알아요. 예. 저번에 한 번은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아 난 됐어 나도 됐는데 둘 다 그냥 아, 정말 기분 나빠. 아 이런 거 민망해요. 난 됐어. 형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아 난 안 좋아해. 이러면 아 그렇게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재 씨랑 유세윤 씨랑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리얼 프로그램에 저랑 남창희 씨랑 딱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병재 씨 보자마자 그냥 쌍욕을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야 이 X부른 이라고 저한테 경재 씨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욕을 했어요. 그냥 뭐야 이 X부른 나고 저 친구 뭐지? 뭔데 우리한테 욕을 하지? 아 왜냐면 저 참고로 설명드리면 그 프로그램 컨셉이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 약간 그런 그때 무슨 약간 오디션처럼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좀 꽁트 막 좀 썰렁한 거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남창희 씨가 아직까지도 부모에 대한 틀어 나가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저 친구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나? 저도 욕을 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나이를 알았더니 88년생이라는 거. 그래서 또 둘이서 술 마시면서 욕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와이프까지 배가 많이 아프네요. 야 잘 되니까 아 좋네요. 너무 잘 되네요. 예. 사실 2011년에 KBS 공채 시험 받다가 떨어지셨다고. 네 개그맨 시험 한번. 아 진짜? 아 그 당시에 뭘 했길래 이게 조금 아, 준비하던 형이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안 맞았어요 성향이. 아 여자는 안 맞아서 그 시험 전날까지 꽁트 못 정하고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꽁트 뭐 말장난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뭐 난 개구왕 통키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건데 이렇게 좀 하시다가 한 분도 안 웃고 그냥 바로 떨어져. 기본적으로 스킬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 해투를 위해 새로운 개인기가 있으시다고. 저요? 네. 이거 작가님 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만들어요. 새벽에? 새로운 것도 너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얼굴 묘사하는 건데 얼굴 묘사를 안 유명한 분이 그 배우 김유철 씨라고 하세요. 알아. 증비록에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도와줘.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박명수 씨는 김규철 씨를 모르니까. 잘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김풍 씨 몰라. 김규철 씨 몰라. 신인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나 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신인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셨네. 특히 원희 씨 목소리가 굉장히 여자들한테 먹히는 목소리예요. 이게 달달한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밥 먹었어도 밥 먹었어? 이거보다는 밥 먹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가 좀 과해 살갑게 살갑게 아주 과했어 좀 그리고 또 또 눈 뭐 어 누나 응? 렌즈 켰어? 아니 어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느끼해요 느끼 아 여기 성인 나이트에 성인 나이트 아 성인 나이트 지루박하고 어 나 진짜 80년대 아, 나이트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예 예전 연기하는 것 때문에 이지한 애 마음이 재건축돼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여유가 생겼구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아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아 재밌어 이제 내 마음이 재건축돼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여유가 생겼건만 이 문장미에겐 가시가 많은 법이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말을 느끼게 나는 재밌는 걸 왜 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최근 들어온 광고 중에 좀 황당한 좀 광고가 있었다는 게 뭐예요? 아 최근에 들어온 건 아니고 예전에 찍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웃겼어요 이게 치약 광고도 한번 찍었었거든요 어 근데요? 제가 양치라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양치 안 한다고? 잘 안 하는 거 그래서 되게 황리거든요 딱 들어온 거 이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는데 약간 치열이 유재석 씨랑도 비슷해 그러네요 저도 괜찮아요 KBS KBS KBS